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울프닉스 합체 메커니멀 울프닉스로 갖고 놀아볼 겁니다. 울프닉스는 저번에 아이스티어랑 합체 메커니멀인데요. 다음 비디오에는 둘 다 합체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먼저 울프닉스 세 모드가 이미 돼 있잖아요. 울프닉스는 두 가지의 모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모드랑 로봇 모드. 이렇게 로봇 모드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서 바이트울프를 꺼내줍니다. 이렇게 바이트울프를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바이트울프 여기 얹히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날개를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걸 이렇게 떼줍니다. 이게 여기 이걸 떼서 이렇게 방패가 됐습니다. 이제 울프닉스 이걸 날개를 다시 접어주고 얼굴은 잘 떼질 거예요. 얼굴도 이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날개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다리를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울프닉스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걸 펼치고 날개를 다시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이걸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울프닉스 이걸 울프닉스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거 발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이 합체 메커니멀도 똑같이 바이트울프가 얼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죠? 이걸 돌려주면 얼굴이 나옵니다. 여기 무기들을 장착하려면 이 방패를 가져와서 이 새 얼굴을 이렇게 새 얼굴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펼쳐주고 그럼 방패가 됐을 방패인지 뭔지 모르는 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쪽 손에 이렇게 끼워주고 이제 메카르고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데를 가져볼게요. 제가 이렇게 메카르고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다리에도 되고 이렇게 팔에도 잘 되네요. 근데 메카르고 이렇게 팔에는 찰빡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근데 제거는 이렇게 좀 오래돼서 이쪽은 찰빡 소리가 안 나도 이렇게 됐던 게 있는데 잘 빼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 제가 TV에 봤는데 울프닉스 두 개를 얻으면 울프닉스 다리가 더 길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울프닉스 이렇게 다리 뒤에 이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메카드리지 않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합체 메카니멀 울프닉스로 놀아봤는데 어땠냐요? 친구들도 울프닉스를 원하면 한국으로 가서 사세요.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안 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세요. 안녕.